17일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글로벌이 후오비 프라임 4기 아크로폴리스 완판에 이어 패스트트랙 3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진행된 후오비 프라임 4기에서는 아크로폴리스 토큰 총 발행량의 8%인 3억 2천 아크로가 총 2개 라운드에 걸쳐 판매됐습니다. 1라운드는 지정가 거래로 랜덤 체결되는 방식으로 참가자 7,301명 중 최종 795명이 당첨됐습니다. 2라운드는 지정가 매수 주문 후 시스템에 의해 자동 체결되는 방식으로 7,631명이 참가했지만 실제 거래된 인원은 7,573명으로 HT와 아크로는 1대 9.45배율로 교환됐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16일 오후 10시부터 후오비 코리아 HT, USDT, BTC 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17일에는 한국 시각 오후 9시부터 9시 59분 59초까지 약 1시간 동안 패스트트랙 3기 투표가 진행됩니다. 패스트트랙 3기 투표 자격은 패스트트랙 2기 종료 시점부터 3기 거래 시작 전인 한국 시각 7월 10일 오전 1시부터 17일 자정인 오전 12시 59분 59초까지 일별 최소 1000HT부터 최대 5000HT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최저 HT 보유 수량으로 HT 투표가 가능합니다. 패스트트랙 3기 후보는 피봇과 CNNS인데요. 두 프로젝트는 투표 종료 후 한국 시간 7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0시 59분 59초 동안 토큰 교환이 이뤄집니다. 약 50만 USDT 상당의 토큰은 시스템에서 투표 참가자의 비율에 따라 시가 기준 50%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된다고 하는데요. 투표로 얻은 50만 USDT 상당의 HT는 당일 모두 소각됩니다.